정부 업무개시 명령에 화물연대는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두 번째 협상을 앞두고 양측의 갈등 국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산업 현장 곳곳에서 파업 피해가 확산되면서 협상 테이블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연입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는 정부 말을 듣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정부 조치에 반발하는 집회도 열었습니다. 이봉주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는 삭발 투쟁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위원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화물연대 파업 대우를 분열시키고 무력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탄압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맹시 명령을 거부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계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화물연대가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 거부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벌써 파업이 엿새째 접어들고 있는데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레미콘 쪽 물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강원도 레미콘 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재 132개 레미콘 공장 중 35곳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시멘트 공급이 전국적으로 중단되면서 부산에서도 레미콘 반출량이 평소의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자동차를 옮기는 탁송차 운행도 중단되면서 광주 기아 오토랜드 공장에선 하루에 500명 이상의 일당제 기사들이 완성차를 출하장에 옮기고 있습니다. 주유소의 경우 이번 주말이 고비로 보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유조차 기사의 화물연대 가입률은 90%에 달해서 파업이 장기화되면 주유소 재고 수급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내일 2차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SBS 비즈 신채연입니다.